네, 안녕하세요.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등 7개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최재욱 팀장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입니다. 창업 콘테스트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유명 아이템을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요. 저희들이 창업 초기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화 부분 그리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 금요를 살펴보면 사업화 부분 5개 팀, 그리고 아이디어 부분 일반부 3팀, 아이디어 부분 학생부 3팀, 총 11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가 되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투자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에 대해서 우대 보증상품 등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자격을 살펴보면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개인, 법인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부분 학생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학생 부분은 팀원 전체가 대학원생 이하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업 콘테스트 선정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등과 유사한 아이템으로 참관자 그리고 해양수산부 주최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거나 기타 경진대회에서 상금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6월 달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들이 접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된 아이템하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7월 달에 예선 심사를 통해서 약 22개 팀에 대한 선정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창업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전문가 멘토링 구성단을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진출팀의 창업 아이템을 개선을 위한 교육 그리고 1대1 집중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및 멘토링 끝나면 본선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22개 팀에 대해서 발표 평가를 실시하고 그중에 11개 팀에 대해서 최종 오디션을 참가할 자격을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최종 오디션에서는 그 최종 순위 결정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 그 모집 공고가 지금 6월 달에 있는데요. 이게 뭐 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빨리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엑셀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이 엑셀레이터 운영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전문 엑셀레이터를 선발해서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 발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요. 엑셀레이터들은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 모집, 선발, 그리고 전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육 기업은 그 엑셀레이터사에서 각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업별 초기 자금 지원,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투자 유치 전략, 그리고 스타트업 정보 지원 사업 등 창업 교육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모델 고도화, 전문가 자문, 판로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엑셀레이터 자체 자금으로 선발 기업에 직접 투자 그리고 타 투자사와 연계해서 투자 유치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육 기업의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약 24개 정도 저희가 내년에 총 24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는 엑셀레이터를 선발하고 4월 달에는 엑셀러레이터들이 특성에 맞는 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보육 기업이 선발되면 11월까지 엑셀러레이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창업 설명회 개최 그리고 보육 기업 IR 실시 및 투자 검토 등 후속 투자 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레이터들에 대한 최종 평가는 12월에 수행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신청 시기는 수행 기간은 2월, 그리고 보육 기업은 4월,
올해 지금 저희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화 자금 지원입니다. 그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그 판매 촉진 효과를 돋보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 그리고 상품화, 홍보, 해외 전략 진출 등 창업급 기업이 필요한 항목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때 금형 제작, 그리고 위탁 제작,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상품화를 위한 인증,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제품 카탈로그 제작, 그리고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 지원도 이루어지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전시회 참가비, 부스 임차비, 장치비 등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40개 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창업기업 대응자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면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사업화 자금의 지원 제외 대상 기업들이 있는데요.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그리고 부도, 휴업, 폐업기업, 그리고 또한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고요. 3월 중에 지원된 기업에 대한 자격 요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된 결과 저희들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보완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약 선정 대상의 1.5배를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발표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최종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40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중에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때는 그 진행상 파악, 그리고 기업 매료상에 대한 청취, 그리고 사업비 집행이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투자 유치 지원입니다. 그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 활동을 지원해서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IR 그리고 팸투어 두 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IR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투자기관협의회를 대상으로 기업 IR 투자 검토를 실시하게 되고요. 이때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팸투어는 투자자가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템 검증, 사업장 규모, 제조 설비, 보유 인력을 파악하는 현장 방문형 투자 검토하는 프로그램으로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정 규모로는 기업 IR 같은 경우는 해당 3개사 내외를 하고 있고요. 팸투어는 권역별로 3개사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팸투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리고 부산 경상권, 충청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저희들이 기업 발굴 및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IR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IR에 의한 필요한 양식이라든가 설명, 그리고 재무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관 협의회는 연 4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4월 달에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팸투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절차가 있고요. 7월 달, 9월 달에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마칠 계획입니다. 신청 시기는 저희가 별도로 해양수산 창업 투자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마케팅 및 홍보 지원을 통해서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내용으로는 브랜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홍보 컨텐츠 제작, 그리고 온라인 광고 및 판촉 실행, 언론 매체 홍보, 팔로우 개척 지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9개사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는데요. 내년은 좀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저희가 2월 달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및 보완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추진 의지,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한 현장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고 4월 중에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는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컨설팅 기관 매칭 그리고 수행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시기입니다. 연중 지금 저희가 2회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해당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청 방법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은 그 기업의 경영, 재무, 투자의 유치 역량 강화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요. 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진단을 통해서 재무 전략 컨설팅, 그리고 IR용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재무 추정 및 기업 가치 평가하겠고요. 이때 투자자 발굴 및 매칭 등 투자 관련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30개 내외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이렇게 저희들이 총 30개 기업을 선정을 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 업체를 15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요.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그리고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산, 회생 절차, 개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의 그 추진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4월달, 6월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서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 컨설팅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심화 컨설팅에 대해서 15개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심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시기입니다. 연중 위에 지금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요. 신청 방법은 동일하게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라우드펀딩 지원입니다. 이 크라우드펀딩 지원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소외 그리고 일반인 투자자를 통해 투자를 촉진시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주요 아이템을 살펴보면 수산물 가공품, 태양광 선박, 그리고 해양 폐기물, 업사이클링, 화분 등이 주요 제품으로 저희들이 펀딩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별 맞춤형 펀딩 유형 설정이라든가 중개 플랫폼 매칭 그리고 펀딩 성공 전략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펀딩 활용비는 저희들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후원형하고 증권형하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펀딩이 성공했을 경우 펀딩 등록 성공 수수료를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펀딩 오픈 페이지 제작 및 펀딩 홍보비로 각각 100만 원, 그래서 총 200에서 300만 원 정도에 대한 펀딩 활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규모로는 지금 25개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20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5개 사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6월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선정평가는 4월달, 7월달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펀딩 기업 교육 및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대한 개념 교육, 그리고 기업 현황 파악 및 진단, 그리고 중개 플랫폼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11월까지 저희들이 펀딩이 등록을 실시해서 할 부분이고요. 나머지 12월 중에 펀딩 활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 시기는 3월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6월은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분 기업에서 펀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창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그 22년도 그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일부 내용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지원 대상 기업의 수도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신청의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3월달, 6월달 지금 저희들이 일부분 그렇게 분할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맞춰갖고 상반기에 모두 집중할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